오마이캠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저만큼 솔직하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캠핑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오마이캠프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카페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었습니다. 오마이캠프 카페에 오시면은 캠핑카를 어떻게 쓰느냐, 재미있게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하고 있고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갖고 가시고 함께 공유하는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맥스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가 단산이 되면서 맥스크루즈가 나왔어요. 왜 베라크루즈를 단산을 하고 맥스크루즈가 나왔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급의 차량이 나오면서 이 맥스크루즈로 베라크루즈 대신 맥스크루즈가 단산이 됐습니다. 맥스크루즈는 산타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맥스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하고는 다른 레벨을 돌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 많이 팔린 차량은 아니에요. 산타페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늘린 차였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을 했더라도 산타페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태생이 산타페로 시작된 차량이에요. 맥스크루즈가 아주 그렇게 많이 팔린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마이캠프 쪽으로는 이 SUV 쪽이 베라크루즈도 은근히 왔었고요. 그리고 맥스크루즈도 지금 한 두 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팔린 차량이 아닌 거에 비해서 그런 차량들이 와서 저희 쪽에서 캠핑을 튜닝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차량이 아직은 쓸만하고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보다는 소렌토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드시는 분들이 비율이 더 많았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량 판매에 비해서 대등한 비율이 오는 게 아니라 산타페에 비해서는 소렌토 손님들이 많았었고, 맥스크루즈나 베라크루즈 하시는 분들도 차종에 비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우려를 하셨습니다. 자, 맥스크루즈 차량 실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봐서는 아무것도 없게 평평하게 넓은 침상 공간을 유지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이렇게 하시는 게 캠핑카 쪽에서는 가장 캠핑카답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넓은 침상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이 차 디자인할 때 딱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숙박비를 아껴서 맛있는 걸 사 먹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화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산수유 축제도 덩달아 갔다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 그렇게 놀러 다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너무 재밌어서 그 재밌는 사업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러를 많이 못 다녔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애들한테 많은 체험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에는 체험 위주로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체험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체험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녔지만, 내가 자연을 보러 다니면서 내 자신을 위한 여행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제 선배분들은 저보다 더 심했겠죠. 자신들을 위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고 퇴직이 되니까 해외로 뒤늦게 이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봄이 와서 봄꽃을 보러 가니 매화 축제를 보고 산수유 축제도 보니 좋더라고요. 얼음이 얼어 있는 그 사이에서 매화꽃이나 산수유꽃이 펴 있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다니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행을 갔을 때 금요일날 밤에 갔어요.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카페 어느 분이 매화가 절정이다, 이 얘기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밤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밤길 운전을 해서 그 근처에서 차박을 했어요. 차박을 하니까 역시 밤에 갔더니 차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나니까, 6시에서 7시쯤 일어났을 거예요. 7시에 일어나니까 그냥 후루라기 소리에 차들 정리하느라고 막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흑상리 마을까지 셔틀버스 타고 돌아오는 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홍매함을 보러 갑시다. 새벽 1시에 도착하면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매화를 보고 그리고 한 11시쯤 내려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새벽 2시 도착? 1시 도착? 새벽 1시 도착. 1시 12시 반이니까 이것저것 하면 1시. 이렇게 깜깜한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앞에 차가 엄청 많아요. 섬진강 들어옵니다. 와, 8시 출발했는데 지금 11시 48분. 오, 9분이 줄었어. 공기 드셔. 자, 이게 주차장입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장. 와, 한 대도 없어. 없어. 와, 좋다. 배도 있네. 뭐 하십니까? 바닥 이물질, 이게 짐 같은 거 싣으니까 자꾸 이물질이 묻어갖고 걸레질하고 있습니다. 짐을 그 위에다 실으셨군요. 아, 이게 짐차처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짐차처럼 씁니다. 어우, 집에서도 청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집이 반짝반짝합니다. 입술에 침 바르셨습니까? 기름이 넘쳐나면 내가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입술을. 맨날 차에서만 자야 되겠네요. 청소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집 나가라 그랬는데 겁이 안 납니다. 굿굿입니다. 아, 그래서 맨날 큰 소리 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언제 큰 소리를 쳤습니까? 목소리가 약간 좀 큰 편입니다. 자, 이 흑백이 내일 아침에 칼라로 바뀝니다. 아, 카메라 앞이라고 엄청 막 청소도 잘 하시고. 카메라 끄고 얘기합시다. 막 음료도 챙겨주고. 카메라 끄고 아, 항상 차 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24시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캠핑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핑카 여유되시는 분만 하십시오. 저도 바빠서 지금 캠핑을 못 오는데. 잠깐만 구경할게요. 여기 보물상자입니까? 보물상자입니다. 도라에몽처럼 이 속에서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문경사가 천민에 문경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문경사가 제대로 물어봤는데. 4시간 반 만에. 인천에서 광양까지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6시에 일어나요. 아, 기운다. 차가 어제 몇 대밖에 없었는데 엄청 많아요. 오, 진짜 부지런하다. 우리는 여기서 잤는데. 빨리 일어나. 우리도 이제 가야 되겠다.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빨리. 그 열심히 살아. 아우. 7시 반인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줄 쓴 거야? 저거 지금 버스 줄이야? 아, 모르겠다. 양호 한 거지. 20분이면 걸어온 사람들은 벌써 힘 빠졌어. 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새벽에는 영하 한 2, 3도 정도 됐는데 꽃이 이렇게 다 피네. 날씨도 좋고 아주 좋아요. 이거 팝콘이에요, 팝콘. 봄이 왔어요. 이쪽으로 가봐. 젊을 때 와야 돼. 근데 무료 입장이나 마찬가지야. 5,000원 받았잖아. 5,000원 3번으로 나눠주면 참 머리 잘 쓴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쓰고 가란 얘기야. 그니까. 그치. 어. 여기는 그냥 평일 나온 것 같은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집인 것 같은데? 눌려야 된다. 아, 눌렀지? 안 눌렀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남들보다 한 템포를 빨리 가야 돼. 한 템포를. 한 템포가 뭐야? 반나절 빨리 간 거지. 새벽 6시부터 다들. 야, 뭐 반나절이 한 템포야. 반나절이. 미쳤네. 주차장에 모두 저렇게 빽빽하게 차 있어. 나온 거 봐. 야, 이거 다 거기 가는 차들이야? 차란 차는 다 모였어요. 네. 끝이 아니야. 계속 있어. 네. 차종 공부를 여기서 하십시오. 야, 이거. 어머. 주차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오늘 9일이죠? 이메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대기, 가서 또 줄 서서 대기. 야, 장난 아닙니다. 와.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어우,